자,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시, 한용운의 수의 비밀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. 자, 한용운 나왔습니다. 한용운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한용운 시에는 님이라는 시어가 늘 나온다라는 거죠.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님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. 자, 첫 번째, 사랑하는 님. 두 번째, 조국이고요. 세 번째, 부처다라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들 설명합니다. 이러한 님의 의미를 가진 한용운이 뭘 썼냐? 수의 비밀이라고요. 수의 비밀. 이때 수는 여러분들 수학 아니에요. 뭐죠? 이렇게 수 놓는 거. 천에다가 비단에다가 금실홍실하면서 이렇게 수 예쁘게 빵 놓는 거. 그것을 의미합니다. 자, 갈래 성격에 구도적이란 말이 있죠. 이 구도적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의미인데요.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구하는 것.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. 자, 제재에 보시면 무엇으로 이 시를 썼느냐? 수 놓는 행위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수 놓는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?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. 그건 전부 다 이 세 부류의 임에 따라서 해석된 주제들입니다. 첫 번째, 사랑하는 님이라면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고요. 두 번째, 조국이라면 조국민족 자유에 대한 지향이고 세 번째, 부처님이라면 진리의 구도에 대한 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보통요, 첫 번째 주제,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. 라고 시작되는 시적 화자가 옷을 지어 놓았답니다. 누구예요? 당신의 옷을요.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옷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지었겠습니까? 그쵸? 사랑이죠. 사랑. 사랑의 행위입니다.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. 심의 짓고 도포 짓고 자리옷 지었습니다. 심의 도포 자리옷 전부 다 옷의 종류입니다. 누구의 옷일까요? 님의 옷의 종류지요. 님의 옷을 짓는 행위를 세 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나타난 표현은 행위 반복인데 이 행위의 반복을 비슷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짓지 않은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이라고. 옷은 다 만들었는데 주머니 조그마한 게 하나 있대요. 근데 거기에 내가 예쁘게 수를 놓아야 되는데 아직 안 놓았다라는 거죠. 그 이유가 제목으로 나타났죠. 수의 비밀, secret이라고요. 그럼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.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. 여러분들 주머니에 수 안 났어요. 손 안 댔어요. 그런데 손때가 많이 묻어있대요. 이상하죠? 계속 보겠습니다. 짓다가 놓아두고,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. 짓다가 놓아두고, 짓다가 놓아두고 두 번 반복했죠. 손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. 수를 다 놓지 않았지만 짓다가 만지다가 놓아두고 만지다가 놓아두고 하다가 보니까 손때가 묻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에 어떤 시적 화자의 시인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. 그 의미가 뭘까요? 나오겠죠.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즉 내가 작은 주머니 옷 다 만들어 놓고 주머니에 술을 놓지 않은 게 바느질 솜씨가 땡 형편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한 비밀, 어떤 비밀? 수 놓지 않은 비밀은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죠.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언제요?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랍니다. 나의 마음, 이때 어떤 마음? 아프고 쓰린 마음은
수놓는 금실을 따라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서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. 즉 맑은 노래, 나의 마음 같은 거죠. 자,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술을 놓는답니다. 그 술을 놓으면 어떻게 돼? 내 마음이 맑은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. 이게 무슨 소릴까요? 즉 마음이 안 좋을 때, 안 좋을 때, 부정적인 상황일 때 어떻게 술을 놓으면 내 마음이 정화된다라는 거죠. 정화, 안정되기 때문에 나는 술을 놓는다라는 겁니다. 그러고 또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.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대요. 그래서 아직 뭐 수는 안 놓고 있다라는 거죠.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줄, 마지막 행,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. 술을 놓지 않는 비밀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.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.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. 말이 이상하죠. 모순이 있죠. 모순되는 표현 뭐라고 합니까? 역설이죠.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. 두 가지입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왜 내가 술을 놓지 않았느냐? 내가 원래 술을 놓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.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놓으면 다음에는 마음이 안정시킬 거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두면서 내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와,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직 그 주머니에, 님의 옷 주머니에 넣을 보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야. 즉 그 주머니에, 님의 옷의 주머니에 보물을 넣어서 그 옷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아직까지 술을 완성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한용운의 시 수의 비밀에서 내가 술을 놓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뭐라고요?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. 또 하나는 그님의 옷에 넣을 보물을 찾아서 그 옷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술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한영훈의 수의 비밀 정리해보았습니다.